새롭게 업데이트된 메디스킨 폴 클리닉스 1.8.3 버전을 소개합니다. 먼저 스캔 단계 설정 기능의 추가입니다. 이전 버전에서는 폼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스캔 중 치료 계획이 바뀐 경우와 같이 폼 설정에 따른 스캔 단계를 수정할 때 메딘링크로 돌아가 폼 설정을 변경하고 메디스킨 폴 클리닉스를 재실행했어야 했습니다. 하지만 새롭게 업데이트된 버전에서는 메디스킨 폴 클리닉스의 스캔 단계 설정 기능을 추가하여 메딘링크로 돌아가 폼 정보를 변경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스캔 단계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스캔 단계 설정 기능의 우측에 추가할 수 있는 스캔 단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. 진단 모델, 스캔 바디, 그리고 안면 스캔 단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특정 기능에서의 치아 번호 선택 개선입니다. 이 기능은 스마트 쉐이드 가이드, 마진 라인, 자동 어버트먼트 정렬, 그리고 자동 스캔 바디 정렬 기능에 동일하게 적용된 개선 사항입니다. 이 기능들에서 이전 버전에서는 폼 정보에서 등록한 치아에 대해서만 해당 값을 입력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새롭게 업데이트된 버전에서는 폼 정보에서 등록한 치아 외에도 모든 치아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최적화 기능의 개선입니다. 사용자가 더욱 향상된 품질의 최종 파일을 얻을 수 있도록 최적화 기능을 개선했습니다. 지금까지 새롭게 업데이트된 메디스캔 폴 클리닉스 1.8.3 버전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. 더 많은 업데이트 내용은 지금 바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여 릴리즈 노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